안녕하세요, 안 감독입니다. 아니, 이 맞나?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총은 바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의 뉴비들을 위한 총입니다. P19. 여러분은 마우스 왼쪽 클릭, 전진기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에이스를 쉽게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단어만 알면 됩니다. Hey, noob. B-Rush. Lash me. 안녕하세요, 이마스트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총은 D-Boy의 P90입니다. D-Boy에서 출시했을 때 이름은 P90이 아니고 D90인데 원래 진짜 총 이름은 P90이죠. 아무튼 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이제 많은 리뷰들에서 가끔 나왔었죠. 그래서 리뷰 요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능을 한번 봐볼까요? 일단 탄창은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뽑아서 장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로터를 돌려가지고 태엽을 감출 거고요. 이쪽에 노즐이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 이걸 열려면은 뒤로 밀대를 밀고 열어주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비비를 부어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붙고 앞으로 자동화죠. 밀어주면서 탄이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태엽이 자동으로 탄을 올려주게 되죠. 참 재밌는 구조 같습니다. 자, 위쪽에 노즐이 이렇게 있죠. 이 탄창을 보면 이렇게 끼워놓고 쳐서 딱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총에는 밑에 쪽에 이제 원래 탄피백 출구인데 막혀있죠? 일단 이렇게 생긴 거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립 쪽에 호법 조절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뒤로 열면은 챔버가 이렇게 있죠?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고요. 조절을 하고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자, 더 살펴보면 여기 장전바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 작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양손잡이용으로 이렇게 양쪽에 같이 연동을 하죠. 그 다음에 앞쪽에는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손잡이용을 위한 배려네요. 이쪽으로 밀면은 세이프, 가운데가 단발, 그리고 맨 끝에 쪽이 연사입니다. 다시 해가지고 단발, 연발. 이중으로 트리거라고 작동을 하죠. 얇게만 누르면은 단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깊게 연발이 되죠. 더 한 가지 보여드릴 기능이 있다면, 이제 이쪽에 마루이 카피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고 뽑으면 상부랑 하부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됐죠? 아까 그 못 보여드렸던 챔버가 여기 있네요. 챔버를 이렇게 돌려서 호흡을 조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염기는 분리가 됩니다. 이 P90은 도트가 없는 레일 버전이고요. 이렇게 상부가 이렇게 되어있죠. 이 레일 버전이 재밌는 게, 이 레일 쪽이 지금 홈이 좀 보이죠? 이 앞쪽에는 가름사가 있고 뒤쪽에는 가름자가 있습니다. 가름새, 가름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고, 한번 뒤쪽을 봐볼까요? 뒤쪽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스톡을 슬라이드 해주면은 열리게 됩니다. 안쪽엔 배터리가 들어가죠. 기본 구성인 이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는 7.2V 수소 배터리입니다. 굉장히 싸구려 배터리를 많이 넣어줬죠. 일단 굴러가라고 넣어준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안 쓸 것 같네요. 그래서 일반 배터리, 이런 수소 배터리 8. 몇 볼트였던 걸 기억하는데,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쏙 들어가죠. 그래서 잭은 타미야 잭이고요. 이대로 꽂으면 됩니다.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선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밀어 넣고 그러면 연습 더 올라가죠. 한번 해볼까요? 알았어, 빨라지죠?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간단하게 되고요. 자, 이제 기능이랑 외형은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각인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네요. 여기는 BY,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각인이죠. 뭐 각인은 없고, 여기 장전바의 메탈 부분이 녹이 쓸어가지고 도장이 부풀었습니다. 이거는 다 까서 도색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피구공 TR 버전이 재밌는 게 이런 레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도트나 광학 장비들을 올려서 쓰면 됩니다. 그냥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좋네요. 위가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사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격으로 가볼까요? 자, 야외 사격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좋네요. 좀 살짝 더운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리뷰를 그러면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 그럼 먼저 사격을 타겟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캔들을 맞춰가지고 집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그러면은 먼저 캔부터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캔을 지금 제가 보이시죠? 거리는 약간 1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타겟 팔자가 보이시죠? 저기까지는 한 15m에서 16m 정도 하니까 타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oot ready, stand by. Up! 힛! 잘 나왔죠? 10m야 뭐 그냥 무난하게 맞추긴 하는데 근데 그 뒤에 15m, 16m 저 구간을 맞춰도 그냥 맞네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호법이 너무 잘 안 먹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지금도 두 발씩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구매를 하시면은 반드시 호법을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연사를 한번 써볼까요? 사격 해보겠습니다. 그냥 잘 맞네요. 아, 연사력은 지금 배터리를 지금 좋은 걸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죠? 사거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사거리 50m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사용 비비탄 무게는 0.6g입니다. 괜찮네요. 50m. 짧은 것 치고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탄 한번 가볼까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탄은 많이 안 모이는데, 뭐 가격에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마무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해볼 만은 한데, 최고의 선택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은 싼 거 치고는 괜찮은데 역시 챔버에서 문제가 있네요. 무난하게 입문하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노마스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